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시대 교육은 챗GPT 시대에 평생교육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교육은 교사가 먼저 천지식을 습득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어요. 예전에는 전인교육이라고 하여 지, 덕, 체를 통합한 교육을 추구하였으나 현대에는 대학이라는 문을 가기 위해서 덕과 체를 없앴으니 나머지 하나인 지식만 남은 불완전한 교육만이 남아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그 지식마저도 사교육 학원계에서 채워졌으니 학교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제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류의 지식은 단 한 덩어리의 메모리로 충당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과연 교육이 앞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많이 남아요. 2015년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이루어진 한 실험에서 유치원부터 대학 교육까지 인간이 배운 지식을 인공지능형 컴퓨터가 습득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3초. 지금은 2023년 단 1초도 걸리지 않은 지식을 인간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을 20년으로 잡아보면 정말 황당할 정도인 것이죠. 냉정히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받는 교육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무 쓸모없는 지식을 배우고 있고 정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지식들은 미래의 직업에 쓸모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것들과 미래의 직업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 영상 유능한 시험꾼을 만드는 교육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고 표준화된 지식을 습득시키며 경쟁하는 한국 교육 환경인데 이런 교육으로 미래를 대처할 수도 없고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어요. 선인들의 교육은 지덕체 전인 교육이라면 이제 덕체 항목이 사라지고 지식만 남았는데 이제 지식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인간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암담하죠. 지식과 정보는 넘쳐 있고 그것들을 가공 또는 활용해서 창조적인 부분으로 교육이 넘어가야 하는데 현 교육 세대들은 과거 산업지식형 교사와 교수들이고 교육부란 것도 산업지식형 인재들이라 대안이 없는 거죠. 대기업들은 이것을 알기에 새로운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대기업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재 배출되는 인재들을 쓰려고 해도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죠. 물론 대기업 자체도 장기적인 인재 양성에는 인색하기에 더 그렇죠. 그러므로 과거 산업용 교육이나 공교육 시스템보다는 안타깝지만 본인이 미래형 시대에 맞는 주도적 학습과 교육, 미래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스스로가 미래형인 재형으로 변모해 가야 해요. 그것이 제도화된 교육이든 사설 교육이든 상관없이 평생 교육으로 이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다가오는 4차 산업과 기계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설 자리는 그다지 없어 보여요. 미래형 맞춤 교육을 광범위하게 제공해 줘야 하고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으로 연계되어야 해요. 사실 대학에서 이것들을 준비해야 했지만 그동안 너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거죠. 또 하나는 기계 대체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기본소득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계와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창의적인 일, 자신이 원하는 일, 즐거운 일들을 창출하기 위해 기본소득으로 기본적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배움자원을 지원하여 새 시대에 맞는 미래인 간형으로 변모되어야 하죠.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물론 기본소득제가 논란이 많은 것은 알아요. 하지만 로봇 시대, 인공지능 시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왔고 언제 하느냐, 늦고 빠름의 문제가 된 거지 선택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시간이 흘러보면 알겠죠. 미래 대비가 없다면 4.0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보다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할 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